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는 OECD 국가 가운데 최고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칭찬보다는 격려를 많이 해야 한다며 교육 현장에서 공들인 체험을 책으로 펴낸 지역 교사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길을 살려줘야 한다는 아들러 심리학을 활용했는데요. 가정의 달을 맞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임보현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술 수업 중인 초등학교 학생들. 정사각형 틀에 알록달록 색을 칠하고 있습니다. 사연이 정말 잘했네. 다른 친구들도 사연이처럼 잘해보세요. 교사가 그림을 그린 학생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그렸다고 하는 칭찬은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담고 있습니다. 반대로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블록 모양을 이렇게 입체로 이렇게 했구나. 교사가 그림의 특징을 얘기하며 학생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개성을 인정하는 격려로 아이들의 길을 살립니다. 광주 지역 초등학교 교사 6명이 함께 펴낸 책 격려하는 선생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이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하다고 한 오스트리아의 유명 심리학자 아들러 심리학을 교육 현장에 접목시킨 소중한 경험을 알린 겁니다. 칭찬을 하게 되면 비교하게 되고 아이들이 서로 경쟁하려는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한 명 한 명 개성을 이렇게 살려서 격려하면 모두에게 성장이 일어나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가운데 자살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심한 학업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최고만 따지는 무한 경쟁 속으로 우리 아이들이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격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공헌하고 서로 함께 비례하면서 하는 그런 공동체 문화를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죠. 상담 현장에서도 격려는 중요한 상담 방법입니다. 학업이나 생활 문제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이 낙담하지 않도록 격려를 해야 한다는 아들러 심리학의 지적에 따른 겁니다. 아동이나 이제 청소년이 왔을 때 또는 뭐 성인도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그 고생했던 것들을 그대로 인정을 해줘요. 뭐 애썼다, 힘들었다, 너는 충분히 노력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할 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세상. 우리 아이들의 작은 노력을 격려해 주는 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국민리포트 임보은입니다.